거듭 관찰에 들어가면 뭡니까? 세 가지 해탈의 관문이 되고, 무상, 그러니까 뭡니까? 무상고 무한은 세 가지 해탈의 관문이 되고, 일곱 분의 성자들을 분류하는 조건이 된다. 됐죠, 그죠? 그래서 끝까지 뭡니까? 무상고 무화가 해탈 열반, 열반의, 그죠? 경지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혹은, 그죠? 삼계의, 그죠?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문이 되고, 해탈 열반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은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 문은 뭡니까? 무상, 고, 무합니다. 자, 무상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우리 다 적어놨습니다. 무상을 통한 해탈을, 무상을 통해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뭡니까? 무상 해탈이라고 합니다. 괴로움을 통해서, 고를 통해서 벗어나는 해탈을 무원 해탈이라고 합니다. 무화를 통해서 벗어나는 해탈을 공 해탈이라고 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죠? 그걸 체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해탈의 관문, 일곱 분의 성자들의 분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세 가지 해탈의 관문이 나오고, 그렇죠? 그죠? 313쪽에서 세 가지 해탈의 관문이 나오죠? 그 다음에 317쪽 가면 제일 위에 뭐가 나옵니까? 일곱 분의 성자들의 분류 나오죠? 예. 요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 열반을 체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 가지 해탈의 관문, 시간 관계상 그죠? 이거는 지난 시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요 프린트물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프린트물 가운데 그 이쪽 있죠. 그죠? 그 프린트물 이 페이지에 중간 밑에 보면은 도의 출현으로 인도하는 윗바사나 돼 있죠. 우리 좀 책으로 볼 겁니다. 그죠? 요거하고 관계됩니다. 무상고 무아의 천착과 출현으로 요약된 됐습니다. 자, 무상으로부터 출현하는 사람은 믿음이 강하면 무상으로부터 출현한다 했고요. 이때 해탈을 표상 없는 해탈, 무상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 상자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또 수행자는 믿음으로 해탈한 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괴로움으로부터 출현하면 편안함이 크게 되고요. 삼매의 기능을 통해서 되고, 이거는 원함 없는 해탈, 무원 해탈이라고 합니다. 무화로부터 출현하면은 우리 명지 있잖아요. 말 그대로 통찰지가 클 거고, 그죠? 그래서 통찰지의 기능을 얻게 되고, 이 해탈을 공한 해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지식을 가지고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가지 해탈은 313쪽입니다. 세 가지 해탈의 관문입니다. 이 지혜가 무상고무화의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의 관찰로 일어날 때, 세 가지 기능들 가운데 하나의 지배력으로서 세 가지 해탈의 관문이 된다 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해탈의 관문 방금 맞죠? 신, 정, 해입니다. 믿음, 뭡니까? 삼매, 통찰. 우리 오근 오력이죠? 신, 정진, 염, 정, 해지요. 이 가운데 제일 앞에 신, 믿음.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번째, 정, 즉, 삼매. 다섯 번째, 해, 즉, 통찰지, 받냐. 됐죠? 그죠? 여기에 배대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 그 정진과 마음 챙김은 어디든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진과 마음 챙김을 갖고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를 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67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우리 빠뜨삼비다 마카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67번입니다. 세 가지 관찰을 세 가지 해탈의 관문들이라 부른다. 이처럼 말씀하셨다. 이 세 가지 해탈의 관문들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인도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저 이 동그라미 치갖고죠. 이 뭐 일종의 감옥이나 있잖아요. 그죠? 삼계를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했죠. 그죠? 문은 몇 개 됐습니까? 죄송하지만 세 개밖에 없어요. 됐죠. 그죠? 자, 그래서 무상, 고, 무아. 됐죠. 그죠? 요 설명이 바로 고 설명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문은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해탈의 관문들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인도한다. 모든 상카라들이 한정되어 있고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보게 하고, 마음이 표상이 없는 경지, 무상 나오죠? 그죠? 여기서 표상,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표상입니다. 그죠? 그 표상이 없는 경지, 여기서는 그러니까 니미따입니다. 앞에 무상할 때 아니짜하고 다릅니다. 됐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거는 모양 상처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무상, 표상이 없는 경지로 들어가게 된다. 모든 상가라들의 만호를 분발시키고 마음이 원함이 없는 경지. 됐죠? 무원. 됐죠? 한자로 중국에서 실제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무상, 무원 이렇게 옮겼습니다. 모든 법들을 타인으로 보게 하고 마음이 공한 경지. 됐죠? 그래서 앞에는 각각은 뭡니까? 우리 무상, 고, 무아의 배대가 됩니다. 그죠? 이 세 가지 해탈의 관문들을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한다. 그래서 이거를 68, 69, 70번 쭉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70번에서는 확신이 큰 자 등등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그죠? 72번은 이제 그죠? 이거는 논장, 즉, 담마 상관을 들고 있습니다. 담마 상관에서는 그죠? 무상, 고, 무아. 그 다음 다른 말로 하면은 무상해탈, 무언해탈, 공해탈 가운데 제일 처음인 무상해탈은 뭡니까? 나타나지, 두 가지 해탈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무상이라는 거죠. 표상 없다는 것을, 왜냐면 실제 수행에서는 표상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담마상관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316쪽입니다. 316쪽.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째 줄입니다. 비록 이렇게 설하셨지만 윗바사나의 지혜가 상카라들의 표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표상이 없음을 설한 것은 아니고 공과 원함 없음은 방편 없이 직접적으로 설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담마상관에서는 그죠? 원한 없는 해탈과 공한 해탈 두 가지만을 설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고 계십시오. 왜 그래 되느냐? 그거는 지금 제가 그죠? 요번에 아마 곧 요번 주나 되면 지금 담마상관이 1, 2권으로 지금 출판될 겁니다. 그때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거 한번 보십시오. 봐도 모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청정도는 설명이나 그 설명이나 왜냐면 그것도 그죠 고려만 나와 있고 그 설명은 그 뭡니까 아타살리니 저 그죠 그 담마상관에 대한 주석세에서 이런 설명하고 있거든요. 같은 부타구사 스님이 했어요. 그 똑같이 여러 대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분의 성자들의 분류 있죠. 74번입니다. 그죠 그 일곱 분의 성자들을 분류 보면은 믿음을 따르는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 체험한 자, 양면으로 해탈한 자, 법을 따르는 자, 견해를 얻은 자, 통찰지로 해탈한 자, 일곱 가지 성자가 왜냐면 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죠. 이거를 무상, 고, 무아에 배대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75번입니다. 됐죠? 확신이 큰 자는, 즉 믿음이 큰 자는 무상이라고 마음에 잡도록 하면서 믿음의 기능을 얻는다. 그는 예루도의 순간에 믿음을 따르는 자가 된다. 나머지 일곱 경지, 즉 뭡니까? 세 가지 도와, 네 가지 과지요. 그죠? 예루도를 제외한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 그 다음 과로 보면 예루가 일례가 불안과 아란가. 됐죠? 그죠? 이걸 믿음으로 해탈한 자란다. 이렇게 해서 그죠? 무상, 고, 무아를 가지고 우리 경에 나타나는 이 일곱 가지 성자의 경지를 무상고 무아에 배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6, 77, 78 예, 비슷한 설명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카르에 대한 평온의 지혜는 앞의 두 가지 지혜와 같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79번, 80번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죠? 81번에서 그거를 또 부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83번입니다. 도의 출현으로 인도하는 윗바사나. 됐죠? 여기서 도는 뭡니까? 제일 첫 번째 단계인 예류도로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죠? 자, 이 도가, 이제 여기서 뭡니까? 상카르에 대해서 평온이 되고 이것이 뭡니까? 도와 가로 수순에 들어가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도의 출현으로 인도하는 윗바사나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청정도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3번입니다. 이와 같이 상카르에 대한 평온을 얻은 선남자의 윗바사나는 정점에 이르렀고 도의 출현으로 인도한다. 정점에 이른 윗바사나 혹은 도의 출현으로 인도하는 윗바사나는 상카르에 대한 평온 등 세 가지 지혜의 이름이다. 됐죠? 앞에 세 가지 나왔죠? 그죠? 그죠? 6, 7, 8번에 해당됩니다. 인도한다. 밖으로 표상이라고 집착한 대상으로부터 안으로 오염원들과 무더기 이런 것도 출현하기 때문에 도를 출현이라 부른다. 그것으로 가기 때문에 출현으로 인도한다고 한다. 도와 함께 결합한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천착과 출현을 설명 위하여 맞띠가 있다. 이 천착 뭡니까? 무상고 무화를 거듭거듭 천착하는 겁니다. 천착은 사전에 보면 그죠? 깊이 살펴 연구함 이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상고 무화를 깊이 그죠? 통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도로 출현하게 됩니다. 출현하는 방법은 뭡니까? 결국은 무상고 무아를 통해서 그죠? 앞에 이야기한 무상을 통해서는 무상해탈 됐죠? 고를 통해서는 무언해탈, 무아를 통해서는 공해탈 이렇게 해서 도로 출현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 18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84번에 그죠? 안을 천착한 뒤 밖으로 안으로 출현한다 등등등해서 그죠? 무아라고 천착한 뒤 괴로움으로부터 출현 이렇게 해서 18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읽어보면 우리는 뭡니까? 18가지 가운데 그죠? 있잖아. 한 가지를 특히 그죠?
근본을 해서 출연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그래서 그죠. 84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85번에서 86번 예, 쭉 87번 이렇게 해서 이 18가지에 대한 설명이 그죠. 그 88번까지 다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1, 2, 3, 4에서 그 번호 다 매겨놨죠. 그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9번이 결론입니다. 이때까지 설명한 거 딱 결론입니다. 자, 89번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9번입니다. 323쪽입니다. 여기서 무상이라고 천착한 자든 괴로움이라고 천착하던 자든 무아라고 천착한 자든 출연할 때 무상으로부터 출연함이 있으면 이 세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다. 아까 다 했죠? 그죠? 그들은 믿음의 기능을 얻는다. 표상 없는 해탈로 해탈한다. 됐죠? 아까 다 했어요. 첫 번째 도의 순간에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 된다. 일곱 곳에서 믿음으로 해탈한 자들이 된다. 앞에 다 여기서 종합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만약 괴로움으로부터 출연함이 있으면 이 세 사람은 편안함이 큰 자들이다. 삼매의 기능을 얻는다. 원함 없는 해탈로 해탈한다. 모든 곳에서 체험한 자들이 된다. 무색개선을 의지로 한 자는 최상의 과의 경우 양면으로 해탈한 자가 된다. 그럼 세 번째, 무아로부터 출연함이 있으면 이 세 사람들은 영지가 크다. 명지라, 요새는 명지로 옮깁니다. 통찰지의 기능을 얻는다. 공안 해탈로 해탈한다. 첫 번째 도의 순간에 법을 따르는 자들이 된다. 여섯 곳의 경우 견해를 얻은 자가 된다. 최상의 과의 경우 통찰지로 해탈한 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죠? 요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무상고 무아를 세 가지 해탈했잖아요. 그죠? 무상해탈, 무원해탈, 공해탈로 연결하고 일곱 가지 승자했었죠. 그죠? 일곱 가지 승자를 각각에서 쫙 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신정진 염정의 옥은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각각을 믿음. 그죠? 그 무상고 무아를 믿 순서대로 좀 믿음, 삼매, 통찰지. 즉 그죠? 신근 그죠? 정근, 해근으로 배들 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엄마야, 난 무슨 말인 거 모르겠다. 책을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정독을 해보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무시하십시오. 됐죠? 이거 모른다고, 그죠? 그거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되는 건 말로 하는 건데,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 자, 비유가, 그죠? 이 청정도론에서 그죠? 항상 설명을 해놓고 비유를 들고 있죠? 참 멋있는 비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12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이 출연에 이르는 윗바사나를 그 이전의 지혜와 나중의 지혜와 함께 설명하기 위해서 12가지 비유를 알아야 된다. 박쥐, 검은뱀, 집, 소, 야차녀, 어린아이, 배고픔, 목마름, 추위, 더위, 어둠, 독. 12가지를 다 설명하는데 이 중에서 그죠? 자, 박쥐의 비유, 세 번째 집의 비유, 다섯 번째 야차녀의 비유. 이건 꼭 한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자, 91번입니다. 박쥐의 비유입니다. 박쥐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한다. 그는 여기서 열매나 꽃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다섯 개의 큰 가지가 뻗어 있는 다섯 개의 색순행식이겠지, 그죠? 마두과 나무에 내려앉아 가지 하나를 조사했지만 그곳에서 취할 만한 꽃이나 열매라고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첫 번째 가지 마냥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가지를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박쥐는 이 나무엔 열매가 있구나, 취할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한 뒤 그 나무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렸다. 그는 위로 쭉 뻗은 가지에 올라 나뭇가지 틈새로 머리를 내밀고 위로 올려본 뒤 흥을 나러 올라 열매가 달린 다른 나무에 내려앉았다. 됐죠, 그죠? 그 비유가 대충 아시겠죠? 여기서 수행자는 박쥐와 같다고 봐야 된다. 집착의 대상인 다섯 가지 무더기, 즉 오는 다섯 개의 가지가 뻗어있는 마두과 나무처럼 봐야 된다. 수행자가 다섯 가지 무더기들 조언에 대해서 색순행식에 대해서 천착하는 것은 박쥐가 나무에 내려앉는 것처럼 봐야 한다. 수행자가 물질의 무더기를 명상한 뒤 그것에 취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나머지 수상행식의 무더기들을 명상하는 것은 박쥐가 각각의 가지를 조사한 뒤 가지를 만한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봐야 한다. 이제 등등 했습니다. 그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죠? 색수상행식에서는 그죠? 여기서는 그죠? 이것이야말로 무상고 무하다. 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래서 결국은 뭡니까? 해탈을 진정으로 여기서 그죠? 두려움, 빵, 아무것도 없는 거죠. 불파서, 그죠? 공포, 이제 이런 게 생겨서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예, 상카라 대해서, 그죠? 공하다고 보고서 평온하게 되고, 그래서 뭡니까? 예, 궁극적으로 해탈 열반을 예, 실현해서, 그죠? 그것이야말로 예, 진정한 행복이라고 파악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은 뱀 비유도 마찬가지고, 그죠? 94번 집을 봅시다. 이거는 뭐하고 씁니까?
삼계가 유효 화택과 같다. 삼계가 불붙는 집과 같다는 거 똑같습니다. 자, 집주인이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어 잠에 빠졌을 때 집에 불이 났다.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불교에서 다 옛날부터 이런 비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죠? 그는 잠에서 깨어 불을 보고 두려워하여 만약 불에 대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두 분에게 다 길을 발견하고 뛰쳐나와 급히 안전한 곳으로 갔었다. 됐죠? 어리석은 법무가 다섯 가지 무더기들을 날아거나 내 것이라고 거무지는 것은 집주인이 저녁을 먹은 뒤 잠자리에 들어 곤히 잠든 것과 같다. 바른 돌을 닦아서 세 가지 특상 무상고 무화를 보고 일어난 공포로 나타난 지혜는 잠에서 깨어 불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 같다.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는 빠져나갈 길을 찾는 것과 같다. 수순하는 지혜는 길을 발견한 것 같고 곧따라 보이 지혜는 뛰쳐나오는 것 같고 도의 지혜는 급히 가는 것 같고 과의 지혜는 안전한 곳에 머무는 것 같다. 예, 여기서 그죠? 이제 수순하는 지혜 곧따라 보이 지혜인데 뒤에 나옵니다. 소의 비유, 그 다음에 뭡니까? 야차녀의 비유, 아이고야, 이것도 막 겁납니다. 한 남자가, 98번입니다. 한 남자가 야처녀와 함께 살고 있었다 한다. 그녀는 밤에 이 남자가 잠들었겠지 생각하고 시체가 흩어져 있는 묘지로 가서 사람의 살을 뜯어먹었다. 아이고, 무시라. 그죠? 그는 이 여인이 어딜 가는지라고 궁금해하면서 따라가다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 것을 보고 그녀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나를 잡아먹기 전에 도망가야지라고 두려워하면서 급히 도망가 안전한 곳에 있었다. 됐죠? 여기서도 범부가 오늘, 그죠? 나라고 내 것이라 집착한 것은 야차녀와 함께 사는 거다. 아이고, 무시라. 됐죠? 그죠? 등등등. 이렇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비유 12가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1번입니다. 자, 이것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의 차이를 결정한다. 출현하는 방법이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의 차이를 결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죠? 111번, 112번. 딱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그 도따금의 차이에 의해서 117번이고요. 그럼 해탈의 차이에 의해서는 119번입니다. 등등등등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28번에 수순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예, 수순하는 지혜는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상카르에 대해서 공을 체득해서 상카르에 대해서 평온의 지혜가 생기면은 이것이 어디 됩니까? 예, 도와 과로 도의 경지로 있잖아요. 깨달음의 경지로. 그죠? 수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그죠? 준비, 근접, 수순, 곧따라부, 도, 과,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거는 아비다마 길라잡이 제 4장에서 다 했습니다. 뭐, 나는 안 했는데 공부에 아비다마 길라잡이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은 차이가 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35번입니다. 340쪽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저 이거를 경의 적용을 해서, 그죠? 이, 그죠?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는 경에도, 출현으로 인도하는 윗바사나는, 예, 경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경 8개를 들고 있습니다. 135번에 육처 분별경에는 무관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칼에 대한 평온이나 무관심이나, 그죠? 비슷하죠, 그죠? 그 다음에 뱀의 경에서는 역겨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치마 경에서는 예, 법의 조건에 대한 지혜라고 하고 있습니다. 4번 뽀타빠다 경에서는 인식의 정점이라고 설했고요. 5번 다수따라 경에서는 도타감에 대한 지화견에 대한 청정, 이런 말까지도 같습니다. 6번 무에도에도 등등등등 똑같습니다. 바타나에도 똑같습니다. 8번은 또 영마차 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8가지 경의 인용을 통해서 있잖아요. 그죠? 요 9가지 윗바사나 지혜 혹은 뭡니까? 우리, 그죠? 그, 윗바산을 인도하는 지혜, 이거를, 예, 그 경을, 예, 해서, 인용해서, 예, 그 근거를 밝히고 마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뒷부분 있잖아요. 푸닥푸닥 빨리빨리 한 거 요거 다음에 정말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죠? 이제, 제 22장 지화견에 의한 청정으로 들어가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예, 제 두서없는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죠? 예.